본의원은 오늘 제천 역사 신축과 관련된 선상육교 설치와 역세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철도시설공단 사업 개요에 의하면 원주 제천 옥선전철 제천 역사 신축을 위한 실시 설계가 2016년 8월까지 완료되고 2017년 1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 12월 준공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5년 기본 설계 시에는 제천역과 선로 건너편을 연결하는 선상 연결 통로가 계획되어 있었으며 코레일 충북본부에서도 연결 통로를 연장하여 강저지구 지역 주민들의 철도 이용 편의를 도모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현재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반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선상통로 설치 전체가 실시 설계에 미반영 상태라고 합니다. 제천시 입장에서 선상육교를 설치해야 하는 절실한 필요성에 대해서 제언을 드립니다. 첫째, 제천시 강저지구와 남부 5개면 포함 전체 인구수가 2016년 1월 말 29,041명입니다. 특히 강저지구는 신도심이 형성되면서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도로 현황을 보면 제천역 이용과 시내 진입도로가 화면과 같이 영천 지하차도 골다리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환경사업소 앞 도로 개설 추진 현황도 2015년 4차선 도시계획 결정은 되었지만 추진 계획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차량 증가로 인한 정체 현상까지 가중되면서 이동 소요 시간 단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둘째, 청량리 제천 간 중앙선 복선 전철이 2017년 말에 개통 예정입니다. 복선 전철 개통을 맞이하면 수도권과의 접근성 개선으로 청량리에서 제천까지 소요 시간이 50분으로 단축이 됩니다. 따라서 침체됐던 지역 경제는 활성화되고 여행 편의 제공으로 인한 제천시 관광객 또한 급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2010년 경춘선 복선 전철 개통으로 경춘선을 통해 춘천을 찾는 관광객은 5년 사이 3.7배가 급증하여 2015년 연간 5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로 인해 춘천 역세권의 상권이 살아나고 관광의 중심지로 급부상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제천시도 관광객 증가에 대비한 차별화된 문화, 관광형 시장 육성으로 먹거리와 즐길거리, 볼거리 제공이 구축될 수 있도록 우수한 콘텐츠를 발굴 육성하여 제천시의 성장 동력으로 키워가야 합니다. 제천 역사와 유사한 대전 역사를 PPT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역사 신축 이전에 역사 뒤편은 역사 안면 광장 쪽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슬럼화된 도시였으나 역사 신축으로 뒤편 광장이 구축되면서 양방향 활발한 이동과 도시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철도시설공단에서 201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 제천 역사 신축의 선상육교 무빙워크 설계는 확실하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도심의 접근성과 균형 발전에 따른 교통문화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러한 요건을 최대한 활용해 산업과 문화, 관광을 접목할 수 있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사람 중심, 행복한 자연치유 도시 제천은 더욱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인구 유입을 견인하게 될 것입니다. 지장님의 강력한 의지와 역량으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정치력과 총체적인 행정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